같아요. 네 남편 너무 꽉 막힌 거 아니니? 그래, 꽉 막혔어. 애야 애. 애로 비디오 좋아하는 이상한 애. 어떻게 풀지? 푼다고 풀어지니 생각을 바꿔야지. 날 버리고 갔다 이거지? 좋아. 기기묘묘. 지금 네 기분 학교 때 네가 자주 했었잖아. 네 글자로 말하기. 짧은 인생 말 길게 하지 말자면서. 별거 다 기억한다. 근데 아니다. 해괴망측이다. 해괴망측. 기기묘묘. 아니라니까. 이건 내 기분. 정말 묘하다. 남의 여자 된 네 모습 보는 거.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. 첩첩산중. 정신 차려. 이제는 괜한 걱정 그만하세요. 네. 아, 저도 말이죠. 저도 그 성인 비디오 보면서요. 저도 가끔 그런 연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했거든요. 어, 쪽팔려. 뭐야 이거? 기분 나쁘지? 얼굴에 딱 써져 있네. 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느냐. 그치? 그 표정이지 지금? 그런 거야. 부부간의 일이지만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개인적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.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? 뭘 또? 왜 또 적반하장을 날려? 마술 나부랭이? 너는 글 나부랭이라고 하면 좋냐? 싫지? 나도 싫어. 근데 내가 워낙에 솜씨가 없고 어? 데뷔도 못해가지고 내가 꾹꾹 참았던 거야. 좋아, 내가 몰카일은 정식으로 사과한다. 근데 너 성인 비디오 작가 이름 왜 말 안 한 거야? 어? 죽을 때까지 숨길 작정이었었어? 너 아주 무서운 여자야. 아주 독한 여자야. 내가 그걸 몰랐네. 무서워? 독해? 왜 말 못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? 숨길 생각은 없었어.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어. 명색이 작가인데 베낀 게 더 많았다 뭐. 오죽했으면 가명으로 했으려고. 범진 씨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그랬어. 나 떳떳해. 아니, 에로 비디오 만드는 사람들 다 떳떳하고 깨끗해. 삼류 취급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.
그래. 저, 뭐 하나만 물어보자. 그거, 저, 마사지 하는 그놈. 친구야! 범진 여자친구 없어? 여자친구 없냐고! 있지. 있는데 뭐! 아니. 그게 또 의심스러워? 어? 아니, 그게 아니고, 아니, 여기까지 와서, 이렇게, 만나니까, 야고로고, 얄밉고, 어! 야! 솔직히 불안하잖아! 얼굴도 잘생기고, 몸도 좋고, 어? 거기다 힘도 세매매! 질투해, 지금? 그래, 질투해, 질투! 어? 남편 보기도 아까운 이 시간에! 왜 딴 놈을 보냐고! 그러게, 왜 불을 지펴, 지피기! 유난히 사인받은 게 누군데! 아유, 뭐야, 어? 뭔 소리야? 어? 어? 이거 사인한 소리 아니야? 아이고, 어? 아주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, 어? 아주 빨리도 불렀다, 너? 어? 아유, 자기 직장이. 남자가 그거 좀 빠진 거 가지고 재채기는. 가을이야. 제주도래도 물은 차. 아내를 부정한 여자로 오해한 죄 쫄쫄 굶어 마땅하지만 찬물에 빠져서 갤갤거리는 게 안쓰러워서 밥은 먹여주는 거야. 잔소리 말어. 내 마님. 저 이거 지금 막 나온 건데 맛좀 보세요. 와, 맛있겠다. 앉아. 같이 먹자. 그래, 그럴까? 아, 마술 하신다면서요? 아, 대단한 일 하시네요. 이 일은 무슨 마술이 일이야? 또. 아까는 어떻게 된 거야? 촬영팀? 남자 배우가 맹장이 터졌대. 어째 꼭 배가 수술하더니. 어머, 어떡해. 찍긴 다 찍었대? 아니, 좀 남았대. 아, 나보고 대신 좀 해달라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오랜만이라 쑥스럽기도 하고. 심사숙고. 판단 불가. 뭐야 이건. 뭐야 이건? 잘하네. 에스티!